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신춘가곡제 운영을 돕고 있는 작곡가 이양산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 우먼센서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특수기획 동인영학이 주관하는 무대로 21번째 공연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인영학의 1986년 출범해서 첫 공연을 가진 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 가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랫말과 선율도 새롭게 창조되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애창되어 온 우리 한국 가곡은 역사가 깊은 만큼 그동안 출연한 많은 예술가들이 그리움을 남기고 떠나가셨지만 후배들의 뒤를 이어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모든 성악가는 한국 정상의 연주자들로 애호가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휘자 서희태 교수님은 음악 분석의 귀재라는 애칭을 받고 있는 훌륭한 예술가며 밀레니엄 광현 악단을 오늘날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우수한 교향악단입니다. 이러한 관현악단은 지휘자의 능력만큼 발전함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신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부 순서는 진정한 가곡 애호가이신 서울문화사 이정식 사장님을 초대해 모셨습니다. 뜨거운 격려박수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